네, 8시 51분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는 상황인데요. 장기환의 시세 포착에서 종목 발굴하겠습니다. 장기환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장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 종목 어떤 건지 화면 보고 말씀하시죠. 보여주십시오. 오늘 시세 포착은요. 스포츠 시장 성장, 수혜주는 무엇이냐. 예, 이 내용만 봤으면 좀 광범위하긴 한데요. 최근에 뭐 e스포츠 이런 게 뜨면서 또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관심 있는데 이런 e스포츠가 아니라 실제 스포츠 시장이고요. 골프 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쪽이 있는데요. 기업 얘기해 주시죠. 네, 그렇죠. 골프하면 골프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이제 과거하고 이제 현재 이제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제 변화되고 진화되고 이렇게 합니다. 과거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놀 때도 그렇고 뭐 필드에 나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골프존이라는 이런 회사가 새롭게 그 실내 그 시뮬레이션 골프장을 만들면서 어떤 우리가 여가 문화도 일정 정도 이제 바꾸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시장이 뭐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많이 나오면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. 과거에는 이제 뭐 골프나 이런 거에 국한됐었는데 이제는 뭐 야구, 볼링,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 그 뭐 음주 문화라든가 뭐 외식 문화 이런 것까지 곁들이면서 우리의 놀이 문화를 바꾸는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이 바꿔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다 이렇게 또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수의 많은 나라도 그렇게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가 넓고 뭐 놀이 수준이나 이런 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것이 지속적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그 이제 골프존은 그 이 비슷한 그 업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한 12개 정도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등을 하는 그런 회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현재 시장 점유율 자체는 뭐 거의 뭐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. 이제 현재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에 이제 골프에 극화됐던 것이 또 최근에 또 야구가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때를 사는 거죠. 아무리 좋은 회사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. 그런 거죠. 아무리 이익 많이 나는데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도 올라가는 뭐 1, 2년 동안 올라가는 게 있는데 어느 시점에 공략하느냐가 가장 저는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처럼 뭐 남북 경협이라든가 특별한 그 이슈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는 남북 관련 유에는 이렇게 약간의 좀 수그러지는 양상인데 역시 이제 개별적으로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장세의 특색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골프 뉴딘 홀딩스하고 이렇게 분할이 된 이후에 골프존 자체로 보면은 뭐 생성된 이후로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갔던 거 이후 분할된 이후로다가 16만 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죠. 2015년 6월 8일 날 16만 1,500원을 찍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한 3년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제가 이제 바닥골에서 주로 이제 보는 이런 관점은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종목 역시 이제 한 8개월, 9개월을 바닥 조정을 했다.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털 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에 이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데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물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최소 은행 이상 이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한 2,500원 정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5% 이상대의 시가 배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어떤 배당의 메리트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 메리트 이런 것이 이 주식의 그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과거에는 뭐 가맹점주 갑질 논란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
이 회사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 가맹이나 아니면은 그 고객이나 누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경영 문화가 됐을 때 한 단계 점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이 일정 정도 접근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저는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7만 원, 손절가 4만 3천 원 이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초창기에 그 골프존이 상장하고 그때 엄청난 관심이 있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할 재상장하고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올해 좀 쉬어서 관심 가질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스포츠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골프존 말씀하셨죠. 예, 장기환의 시세 포착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